이제 진짜 날짜가 다가왔는데요. 아직 짐을 제대로 못 싸고 있어요. 저렇게 그냥 가방에다가 필요한 것들 생각날 때마다 그냥 툭툭 던져두고 있습니다. 오늘 내일로 짐을 좀 싸야 될 것 같아요. 이거 저거 생각하면 좀 청소도 해놓고 가야 할 것 같고 바닥도 한번 싹 밀고 정리도 좀 해놓고 가고는 싶은데 마음만인지 이게 몸이 따라주질 않네요. 누워있어도 누워있는 게 아니에요. 머릿속에는 온갖 지금 잡다한 일을 해야 될 일들이 머릿속에 막 아른아른 거려가지고 누워있어도 편치 않아요. 그런데 이제 또 비행기를 장시간 타고 가야 되고 비행기표를 싼 거를 끊느라고 직항을 안 끊고 일단 달라스로 가서 달라스에서 비행기를 또 한 번 갈아타고 가야 돼요. 그래서 오랜 시간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기 때문에 또 가서 아프면 안 되잖아요. 가자마자 추석인데 여러 가지로 지금 머리가 복잡해요. 아, 몸이 또 조금 아팠어가지고 막 무리를 많이 한건 아니거든요. 그런데 제가 항상 조금 뭔가 앞에 일이 있으면 좀 긴장을 하는 습관이 있는 것 같아요. 막상 닥쳐서는 일을 잘 하는데 그 전부터 이렇게 좀 긴장을 하는 거죠.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스케줄이 많으면 몸이 자꾸 긴장을 하니까 에너지를 많이 쓴 느낌? 그래서 좀 많이 아팠습니다. 참으면 될것 같고, 조금 더 기다려보고 며칠 있다가 그냥 월요일 날 아침에 일찍 병원을 예약 안 해도 되니까 한국 병원들은 그냥 가서 대기로 기다렸다가 진료를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금요일 날좀 아파서 아 그러면 토요일 날 아침에 문 여는 병원이 있나 나도 모르게 막 이렇게 찾아보다가 좀더 참아보지 했어요. 월요일 날 아침에 일찍 가면 되지 했는데 그나 나름대로 좀 뜨겁게 하고 뜨겁게 반신욕도 하고 좀 쉬기도 하고 했는데 토요일 날 오후 되니까 갑자기 증세가 나빠지는 거예요. 그래서 저 혼자서 막 인상을 쓰고 침대에 엎드려서 눈물이 뚝뚝뚝뚝 나고 남편 몰래 그러고 있었는데 남편이 저를 다 확인 안 했는데도 알더라고요. 저 방에서 나를 막 불러요. 그래서 난 제발 다른 데서 나를 좀 부르는 걸안 했으면 좋겠다. 맨날 어디 가서 막 저를 부르면 저는 막 가슴이 철렁해가지고 무슨 일이야? 그러면 왜 별것도 아닌 내용 얘기하잖아요. 그래서 그런 일로 나를 그렇게 불러 와서 얘기를 해야지. 그래서 이번에도 저렇게 나를 부를까? 그래서 내가 카톡으로 저 방에 있는데 카톡으로 제발 저좀 부르지 마세요. 용건 있으면 와서 얘기를 해야지. 그렇게 큰 소리로 나를 부르냐고. 그렇게 메시지를 보냈거든요. 많이 그렇게 하시죠. 집안에서도 서로 카톡하면서. 근데 빨리 옷 입으라고. 병원 가야 될것 같다고. 얼굴 보니까. 그래서 두말안 하고 따라 나섰죠. 그래서 얼전트 케어도 다문 닫아요. 그 시간이면. 근데 어디 서치를 해보니까 저녁 8시까지 문 여는 병원이 있다고. 그래서 얼른 따라가서 진료 받고 왔죠. 약 가지고 오고. 여러분도 여러분 에너지에 예전에는 한 7, 80%를 써라 그런 말이 좀 와닿는데 이제는 좀 꾀병 부리고 한반 정도만 에너지를 써야 돼요. 에너지를 좀 비축을 해놓고 아무리 컨디션이 좋아도 무리를 하지 말고 그래야 될것 같아요. 오늘 조금 이제 좀 살아났습니다. 너무너무 다행인 거는 또제 영상을 보시고요. 에코가 이제 한달 동안 호텔에 가 있어야 되잖아요. 혼자서. 저는 너무 걱정이 돼요. 중간에 얘가 하루 이틀 가 있는 건 괜찮은데 중간에 좀 이렇게 오래 맡겼을 때는
연락이 올 때가 있었거든요. 저희한테는 이제 여행 중이니까 전화가 안 되고 중간에 이제 이머전시에 연락할 전화번호 뭐 딸한테 전화해가지고 에코가 막 토하고 피똥을 싼다. 그래서 연락을 막 받은 적이 있어서 얘도 오래 집을 떠나 있으면 굉장히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더라고요. 그래서 이번에도 어쩔 수가 없잖아요. 얘를 데려갈 수도 없고 또 한국에서 일정이 막 한가하진 않아요. 또 중요한 일들이 있어서 이제 그 일정 때문에 가는 거라 많이 한가하진 않아서 얘를 또 데려가는 것도 민폐고 아, 어떻게 해야 되나. 주위에 아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마침 또 영상을 보시고요. 애틀랜타에 거주하시는 구독자분께서 에코를 봐주시겠다고 해서 너무 감사하게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. 진짜 진짜 감사하죠. 너무 감사합니다. 우리 에코가 폐를 끼치지 않고 잘 있어야 되는데 또 그게 걱정이에요. 불편하게 해드릴까봐 이제는 또 그게 더 걱정이에요. 제발 에코가 잘 얌전하게 잘 있기를.